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가방입니다. 완전히 가방은 아니고 파우치인데요. 아, 요즘 봄이 돼서 그런지 콧바람이 들었다고 그러나요? 자꾸 나가고 싶고 가방에 눈독이 많이 들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가방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가방 채널 하나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가방이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아, 오늘 소개시켜드릴 브랜드는요, 픽디자인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픽디자인은 일단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만들어졌어요. 이상하게도 미국 시장에서 요즘 새롭고 이렇게 신선한 제품들은 이쪽 그 서부 쪽 샌프란시스코나 LA나 이쪽에서 좀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워낙 날씨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좋은 동네고요. 도시화가 되어 있고 그 도시화에 최적화되기 위해서 다양한 악세사리나 가방들이 필요한 지역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가방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이 픽디자인이라는 회사는 사진용 가방, 사진용품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사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회사 치고는 상당히 젊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겨우 한 10년 정도 된 회사예요. 처음에는 카메라를 뭐 부착하거나 이런 악세사리 종류, 카메라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딜리버리하는 이런 용도의 악세사리를 만들면서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가방을 만들었고, 가방을 만들다 보니까 효과적인 트라이포드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쪽 동네에서 많이 타는 게 자전거다 보니까 이 자전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핸드폰 악세사리까지도 손을 뻗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일단 이 창업자였던 피터 데링이라는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사진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뭐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취지에서 출발해서 악세사리들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이 사진 쪽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진 악세사리 쪽은 특히나 뭐 사업적인 메리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작한 친구들보다는 훨씬 사진에 대해서 애정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만든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진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닐 거예요. 되게 제한적이고 소수의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도구가 사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진 악세사리를 만들고 있는 젊은 기업, 그리고 최근에 그 현대적인 그런 감각의 디자인과 그런 생산 시스템, 뭐 생산은 대부분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데서 생산, 위탁 생산을 하잖아요. 대신에 디자인만큼은 자기네들의 그 정신을 담아서 그렇게 디자인하는 회사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사진을 좋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되게 즐거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관심있게 보던 회사 중에 하나가 픽디자인이에요. 초기에 킥스타터를 통해서 시작을 했고 지금도 신제품을 항상 킥스타터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매니아층을 끌어들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몇몇 제품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로 마음에 들어서 국내에 수입해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어요. 컨택을 해서 내가 이거 한국에서 한번 팔아보면 안 될까? 라고 얘기했더니 한국에 이미 딜러가 있어. 그쪽으로 알아봐. 라고 그래서 포기했던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요번에 세일하길래 제가 파우치를 하나 제 돈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받았는데요. 픽디자인에서 나온 여러 시리즈 중에 조금 되긴 했지만 되게 아기자기하고 좋은 파우치 겸 작은 휴대용 가방 중에 하나입니다. 요만한 파우치가 왔어요. 온 지 좀 됐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 영상을 찍고 뜯어야 될 것 같아서 포장이 너무 좋아서 이거 그냥 뜯을 수가 없어서 계속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쌓아놓다가 오늘 여유가 돼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포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왔을 때 제품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포장까지 신경 쓰기가 최근엔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가방은 부피가 꽤 크기 때문에 포장에 그렇게 많은 공을 들이지 않습니다. 뭐 보통 비닐에 싸우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오는데 얘네들은 요거까지도 신경을 좀 써서 픽디자인 예쁜 로고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뒤쪽을 보면 오픈하는 방법도 조금 멋있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아유, 가슴 설레네요. 이런 포장 뜯는 게 되게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뜯으면 줄이 나오고요. 아하, 가슴이 아프네. 이씨, 왜 예쁘게 안 뜯어지는 거야?
실을 끊고요. 짜잔, 나와라. 종이도 있죠. 이 친구들은 환경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판매 수익의 일정 부분을 나무를 심는 재단이나 이런 데 기증도 많이 하고요. 포장도 그래서 100% 재생종인 것 같아요. 재생종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뜯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수익의 1%를 나무를 심는 데 사용한다 라는 로고까지 박혀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 포장이 너무 예쁘네요. 안에 아무것도 없죠? 오, 얘도 뭐가 있냐. 칩, 안티몰드 칩. 뭔지 모르겠어요. 자, 요렇게 생긴 파우치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요. 요렇게 해서 뭐 자기네들 진열할 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포장이 아까 보신 그 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종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안에도 요게 있고, 요것도 들어있네요. 어, 요게 뭐 이쪽에 방부제 뭐 이런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실리카겔 대신에 뭔가 조절해 줄 수 있는 뭐 혁신적인 뭔가요? 안티몰드. 이건 곰팡이 피지 말라고 하는 칩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우치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고리들도 많고 재질은 천인데요. 조금 뻣뻣하고 코팅이 되어 있는 천 같아요. 그래서 방수나 이런 건 기본입니다. 얘네들은 사진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방수나 이런 건 기본이고요. 이렇게 멋지고 세련된 로고 패치도 있고, 그 패치 박음질이나 뭐 이런 하다못해 벨크로도 이렇게 거친 벨크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옷이나 이런 거에 닿으면 막 이렇게 끌리는 그런 벨크로가 아니라 품질이 좋아 보이는 벨크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쪽 벨크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찍찍이가 아주 강력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막 벌려지거나 그럴 정도가 아니라 아주 효과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약간 날개가 있는 게 이게 보통 방수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접었을 때 측면이나 이런 데로 물이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개를 좀 세우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날개가 있으면 이게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게 풀러지거나 열었을 때도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그런 효과들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쿠션감이 좋은 그런 포켓이 있고, 포켓이 이중 포켓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주 작은 카메라 하나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그 정도 가방입니다. 이것도 마저 뜯어볼까요? 요거는 포치켓으로 찍었는데 뭐 의미 없죠. 그리고 요 뒤에는 이 픽 디자인이 처음으로 개발한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이 걸면 줄이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 줄은 별매예요. 그래서 좀 비싸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은 허리벨트라든지 이런 데 연결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리벨트에 고정하는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다른 가방에 옆에 그 줄이나 이런 데에다 딱 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파우치입니다. 요걸 쓰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간단히 제품을 넣어서 닫아서 뭐 가방이나 뭐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그 메신저 백이나 이런 데다 넣고 쓸 수 있는 그런 용도예요. 뭐 별건 없네요. 아주 심플한데 색깔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얘네 시그니처 컬러는 회색이에요. 회색에 약간 이렇게 줄무늬 되어 있는 그런 천인데 요 색깔도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요 뭐 뭐라고 했는데 뭐 듣고도 까먹었어요. 요 색깔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요 색깔을 구매했습니다. 뭐 별로 대단한 내용은 없어요. 여기 요렇게 고리 있는 거, 그거 외에는 가방이죠. 그죠? 괜히 뭐 이렇게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런 건 있지만 가방은 가방입니다. 일단 저렴하진 않아요.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쓴 건 인정합니다. 가성비가 좋은 가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디자인 값을 톡톡히 받아내려고 애쓰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 값을 다 주고 구매하기에는 저도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런데 가끔 세일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카카오톡으로 해서 세일하는 한정판 세일이 떠가지고 그래서 낼름 구매를 했어요. 이게 원래 가격이 한 7만원 정도 가까이 해요. 그런데 세일해서 3만 얼마인가? 뭐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정가격을 주고 사시는 것도 좋지만. 오, 이 안쪽에도 지퍼가 있네요. 이 위쪽에. 아, 이 안쪽에는 부지포나 이런 거를 잘, 이게 부지포 같은 천인데 어떻게 이런 천으로 가방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좀 혁신적인 디자인에 혁신적인 소재를 쓰는 몇 안 되는 카메라 가방 회사 중에 하나예요. 가방도 있지만 실제로 유명해진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줄이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이것도 카메라에 달 수 있거든요. 카메라에 이걸 달아서 필요할 때는 그 버클처럼 이렇게 딱 원터치로 걸리거든요.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시면 카메라를 이용할 수도 있고 카메라 밑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그 멜빵이나 이런 데 결합하는 형태도 나와요. 그래서 픽디자인 제품들은 유심있게 보시면 꽤 괜찮은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단점은 좀 비싸다는 거예요. 모든 액세서리들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여기에 다는 이런 줄 하나도 뭐 한 6, 7만원씩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좀 부담스러운 건 맞지만 디자인이라든지 아이디어는 정말로 혁신적이에요. 또 얘네가 만든 것 중에 제가 되게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트라이포드입니다. 트라이포드는 카메라를 버텨야 된다는 이유로 대단히 무겁고 견고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회사가 바로 지조라고 하는 회사인데 지조 트라이포드는 정말 무겁기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트라이포드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뭐 카본이나 이런 걸 쓰면서 많이 가벼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형태의 트라이포드는 아닌데 픽디자인에서 만든 건 정말로 디자인적으로 완전히 다 예전의 스타일의 트라이포드를 싹 다 분해해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제품이 나오게 돼요. 얼마 전에 한번 제가 잠시 빌려서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링크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그것도 체크해 보세요. 오늘 소개시켜 드린 제품은 픽디자인에서 나온 가방이었습니다.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최근에 젊은 취향에 맞는 그런 액세서리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자전거나 이런 것들을 또 교통수단으로 많이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자전거에 거치할 수 있는 액세서리류도 신규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런칭을 한 것 같은데 조금 오래 걸리기로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신제품 만들면 여러 테스트하고 문제 생기면은 출시 안 하고 바로 없애버리는 한이 있어도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나올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어쨌거나 그만큼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개런티 되어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 꼭 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요. 몇 개 더 사게 되면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신제품 파우치 하나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요 그 댓글 달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재밌고 좋은 액세서리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감사합니다. 아, 줄도 살걸. 아씨, 줄이 좀 비싸서 안 샀는데.